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자본이자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계정 하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배열.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자산 기준으로 말하면 먼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부채 기준으로 말하면 먼저 갚아야 되는, 빨리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즉, 먼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현금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를 먼저 표시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동자산으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상환하거나 결제되어야 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비동부채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동자산, 유동부채하고 비동부채로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게 유동성과 비동성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동자산 내에서, 같은 비유동자산 내에서, 같은 유동부채 내에서, 같은 비유동 부채 내에서 표시할 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로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학습한 그 통합 계정을 사용합니다.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으며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원칙은 상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고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50만 원 있을 때 받아야 될게 50만 원더 크죠. 그럴 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에서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을 빼서 외상매출금 받을 돈만 50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상기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면 그 회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장부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일이, 즉 보고서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될 돈도 있지만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이를 상기해 버리면 받아야 될 돈만 있는 걸로 오해를 할수 있죠. 딱 보면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양식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정식과 보고식이 있습니다. 개정식은 왼쪽 차변 자리에 자산을 표시하고요. 오른쪽 대변 자리에 부채하고 자본을 표시해서 기재하는 방식이고요. 보고식은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순으로 쭉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로. 자, 그러면 표시에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표시를 하고 싶다면 작성 기준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작성 기준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해야 되고 부채도 유동부채하고 비동부채로 구분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유동성과 비동성을 구분해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 별법에 따라서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같은 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현금 빨리 만들 수 있는 당좌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재고자산을 그 다음에 같은 비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투자자산을 먼저 빨리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채도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를 먼저 표시해야 되므로 유동부채를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동부채를 그 다음에 표시하고 같은 유동부채 계정 과목도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을 먼저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을 뜯어보면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됐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됐고 자산은 유동, 비유동 부채는 유동부채, 비동부채 이렇게 유동자산, 비동자산, 유동부채, 비동부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것은 먼저 계정과목 쓰실 때 먼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 표시도 있지만 세 번째 유동성과 비동성을 반드시 구분해라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통합해야 되는 계정과목이 있다면 해당되는 자산 밑에다 쓰실 때 통합계정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절대 상기한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상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한국 채태 국제 회계 기준에서 재무 상태표는요, 보고식으로만 작성하도록 돼 있고, 한국 채태 국제 회계 기준의 그 보고식의 양식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양식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즉 회사의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보고서거든요. 재무 상태표는 재무 상태, 재산 상태를 표시한다면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보고서죠.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들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표시해라.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해라.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해라.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상계에서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얘는 수익 비용을 총액으로, 그다음에 구분해서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 써져 있죠. 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양식지를 곧바로 보시죠.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계정식과 보고식 두 개가 있습니다. 계정식은 왼쪽 차변 쪽에 비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변 쪽에 수익을 써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갑니다. 보고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구분해서 표시해야 될때첫 번째 매출액을 제일 먼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해요. 영업수익을 먼저 표시한다. 그 다음에 그 영업수익 내기에서 들어간 영업비용을 그 다음에 표시한다. 영업비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물건의 원가하고 그 물건 파는 데 들어간 판관비. 이 영업비용 두 개를 매출 원가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법인이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을 손익은 순이익 순손실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한 번에 부르는 말.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세요.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 비용 이렇게 씁니다. 개인 사업자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기 순손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국 채택 국계 회계 기준에서는요,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 작성을 일단 보고식으로만 되고요. 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양식지는 이외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할 때 이렇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서 각각 이익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빼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익이라는 단어하고 수익이라는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익과 수익은 다른 말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이익입니다. 계정 과목 때문에 많이 혼동하세요. 계정 과목에 이름이 수익, 이익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계정 과목이고, 예, 숫자로 계산할 때 이건 좀 다른 말입니다. 예, 수익 전체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그러고, 이 이익이 올해 이익이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 이익을 몇 개 쓰도록 되냐면, 첫 번째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첫 번째 거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총익, 매출총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이 등장하죠? 예, 첫 번째 이익이 등장합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첫 번째 이익. 그 다음에 판관비까지 뺀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 영업손실. 두 번째 이익. 세 번째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 것은 예, 법인세 비용,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순손실. 네 번째 법인세를 뺀 것을 또는 소득세를 뺀 것을 예, 단기순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순손실. 총이익을 네 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익은 항상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이란 단어하고 이익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아시겠죠? 이게 수익이 당연히 이익보다는 더 큰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다. 그 이익이 올해 이익이라면 당기, 올해를 당기라고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그런다. 그 작성하실 때 예, 학습을 위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쭉 작성을 이제 하게 된다면, 손익계산서는 예, 손익계정에 의해서 작성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2월 시산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기로 쭉 해오신 분들은 사람이 펜으로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수기라고 그럽니다. 손으로 썼다, 수기.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은 이 방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그럼 어떻게 작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계정식만 설명드릴게요. 예, 계정식. 예, 손익계정을 갖다 놓고 손익계정의 왼쪽 부분에 있는 거 이렇게 비용을 그대로 손익계산서 왼쪽에다 옮겨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옮겨 적어줍니다. 계정과목 쭉.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이게 자본금 차변에 손익계정 차변에 자본금 쓴 건 단기순익을 말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단기순익 비용란에,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단기순손실을 수익란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성한다. 예, 계정식으로 작성할 때. 만약에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보고식으로 작성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 손익계정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장 빨리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습에 따라서 공부했다면 2월 시산표를 가지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시산표는 잔액만 쓴 거니까 결산 시에 그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만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잔액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잔액 있죠? 각각 가져다가 놓아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본에는요, 예, 그해 당기순익, 당기순익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로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부할 때 작성하는 방법이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 계속 썼던 방법이에요. 프로그램은 이걸 자동으로 작성하므로 실제 작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장부 만들어지고 보고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정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수기에서 작성을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정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2월 시산표 갖다 놓고 각각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준을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기준 외우시고 이 순서를 외우세요. 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손익계산서는 보통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경우 오른쪽 거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보고식. 예.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호 문제. 다음 자료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자산 계정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을 먼저 표시하라는 겁니다. 즉, 현금 빨리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먼저 표시해라. 그래서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순서가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됩니다. 나가다라. 나가다라.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문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실력, 아, 1호 문제였군요. 이게 건. 예,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식 재무상태표와 보고식 손익계산서 양식이다. 예, 그러네요. 두 개. 예.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채우시오. 써 넣으시오. 예. 이렇게 써 넣어보면 되죠. 자, 유동자산은 1번. 첫 번째. 무슨 자산이요? 예, 당좌자산. 그 다음 2번 재고자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그 외우세요. 예.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지금 제시된 거 보고식입니다. 첫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액이라고 그러죠. 예, 매출총액. 매출 총 손익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이익과 손실을 한 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 총 손익이라고 쓸게요.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 손실. 그걸 한 단어로 영업 손익이라고 그래요. 이거 판관비 빼는 거. 예. 매출원가 빼는 거.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이잖아요.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 그다음에 세 번째 이익. 법인이라면 법인세 비용 차감된 순이익. 그럼 마지막 얘가 뭐냐면 네 번째 이익이죠. 단기순익. 단기순익과 단기손실 두 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기순손익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 단기순손익. 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기순손익 쓰던지 단기순익, 단기순손실 쓰던지 이것도 영업손익 쓰던지 아니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손실 쓰던지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두 개 다 답이 맞겠습니다. 자, 지금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은 결산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죠. 이 결산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우리가 앞에 회계의 순환과 결산에서 그 결산 중에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차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마지막 부분이죠. 예, 마지막 부분 결산의 절차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 그 단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후절차 이렇게도 말해요. 재무제표의 정의 혹시 생각나세요? 기업이 결산 시에 작성하는 표 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그러한 보고서, 표.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예, 법인 주식회사는 다섯 개인데 개인은 두 개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개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두 개고 우리는 두 개만 학습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손익계정과 이월 시산표에 의해서 계정식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완성하시오. 예. 이렇게 작성한다고 그랬죠? 예. 예, 수기할 때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손익계정 가지고 얘를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예, 잘못 표시했네요. 예. 손익계정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2월 시산표 가지고 예,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각각 밑에 거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밑에 거 이렇게 밑에 거 잘 안 보이시죠? 예, 먼저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대로 온 게 적는 거잖아요. 예, 급여, 복리후생비, 통신비, 접대비, 임차료, 그 다음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자본금이 이제 단기순익이 돼요. 이게 지금 더 크나 봐요. 예, 단기순익 써진 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임대료,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이자 수익. 비용과 함께 수익을 써 내려가실 때 순서대로 될수 있으면 쓰셔야 돼요. 즉 순서라는 말은 뭐냐면 수익을 쓰실 때 먼저 영업 수익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이 순서대로 써야 되고요. 학습할 때 비용을 쓰실 때는 먼저 매출 원가 또는 상품 매출 손실, 그다음에 판관비,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 순서대로 써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업 수익, 영업 비용. 영업 수익, 영업의 수익. 영업 수익을 먼저 쓰고, 오른쪽에 수익 쓰는 날에 영업의 수익을 그 다음에 쓴다. 영업의 수익을, 계정식으로 쓸 때, 그 다음에 비용은 먼저 영업 비용 해당되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써 내려간다. 영업 비용 두 개를 쓸 때도 매출 원가를 먼저 써야 된다. 이거 두개 영업비용이죠. 예, 영업비용.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금액을 옮겨 적어줘요. 20만원, 5만원, 그냥 쭉 옮겨 적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30.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 이것도 10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썼고요. 1번, 네, 가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죠. 예. 여기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예, 5만원. 왜냐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까? 예, 25만원이니까. 그래서 5만원 쓰게 되니까 예, 30만원씩 각각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예, 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시산표 거. 예. 자산은 왼쪽에, 부채자본은 오른쪽에. 즉 자산 쪽은 계정식 차변에, 부채자본은 대변 쪽에 쓴다. 이호 시산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 45만원. 그 다음에 자산 하나밖에 두개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써야 되냐고. 아이고. 잘못 썼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자산 제가 써내가고 있어요. 단기 대여금. 자산의 잔액은 차변이니까 이게 다 자산이죠. 이만큼. 이만큼이 자산이에요. 예, 위에 거안 보이지만 이렇게 자산. 어디까지? 상품까지. 상품까지 이렇게 쓰고, 그 금액 4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좀 글씨가 이래도, 알아는 보시겠죠? 외상매입금 30. 예, 30. 그 다음 외상매입금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미지급금. 미지급금 있잖아요, 이렇게. 예, 즉, 부채 자본 쪽. 잔액 대변. 이렇게 대변에다 쓰는 거죠. 미지급금 10만원. 예, 자본금. 자본금. 이거, 이쪽을 먼저 구해봐요. 65만원 나오거든요. 65만원. 65만원. 좀 올려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쪽이 65만원 나오고, 따라서 이쪽도 65만원이 돼야 되니까, 예. 앞에 거 이렇게 쭉, 65만원에서 앞에 거, 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두개 더해서, 두 개, 40이잖아요. 예. 60에서 65만원에서 40만원 빼면 25만원 되겠죠? 25만원. 25만원은 이제 12월 30일 현재 자본금인데요. 25만원 중에 당기순이익, 올해 거 당기순이익이 얼마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예,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5만원이라고 그랬죠? 이 5만원 끌고 여기다 쓰게 되는 거죠. 5만원. 따라서 기초 자본금은 20만원이었다. 기말 자본금이 25만원이니까, 예, 기초 자본금은 얼마냐, 이렇게 보고서 보고 물어보면 20만원이다. 기초 자본금에다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을 더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비용보다 클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고, 이걸 더하면 뭐가 되냐면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이 12월 31일이 기말이므로 기말 자본금이 25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5만원 났다는 거는 5만원 났다는 거는 기초 자본금이 20만원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정과 이율 시산표에 의하여 보고식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가로안을 채우시오.
다음 손익계정과 이후시산표를 보고, 예, 보고식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거네요. 예, 가로채우라고. 예. 그 다음에 상품거래는 이분법. 이분법. 이거 전산에게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잖아요. 상품 사오면 상품으로 하고, 거기다 이익 붙여서 파면 뭘로 처리한다? 상품 매출 원가. 아, 상품 매출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그 원가는 뭘로 처리요? 상품 매출 원가를 처리하는 거죠. 사오면 상품, 그 다음에 이익 붙여서 팔면 상품 매출, 그 다음에 그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가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예, 이거 가로채우는 데는 어려운 거 없네요. 예, 이거 이분법이 뭔지 몰라도, 예. 자, 이게 이분법에서 쓰는 전체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가고요. 예. 이분법에서 쓰는 게 비용이잖아요. 예.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손익계산서 이 밑에, 이거 잘못 봤어요. 그 이웃시산표는 밑에 거 이렇게 연결돼요. 예. 이렇게 옮겨 적는 거니까 한번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안 보이시더라도요. 예, 안 보이시더라도, 예. 제가 이 밑에 거 쓰는 게 목표니까 좀 화면을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위에 건 여러분이 책을 잘 보고 계십시오. 예. 저도 위에 거 보면서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보고식이다 보니까 예, 계정식은 왼쪽 건 왼쪽으로, 오른쪽 건 오른쪽으로, 즉 차변 건 차변으로, 대변 건 대변으로 옮겼는데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야 되므로 수익 쓰고 비용 쓰고 수익 쓰고 비용 쓰고 이렇게 써 가요. 자, 첫 번째 상품 매출 수익입니다. 20. 이것밖에 없으므로 이 금액도 20이 되죠. 전체 매출액도. 그 다음에 물건의 원가인데요. 원가 계산을 위해서 먼저 작년 거 팔아 남은 거 없고, 올해 40만원어치 사왔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게 30이니까 팔려 나간 거 얼마냐면 10만원이네요. 예.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위에 상품 매출 원가 10만원 갖다 옮겨 적고요. 10만원 위에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20에서 예, 10을 빼면 예,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요? 예,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 판관비 급여 거기 거 보고 쓰면 되겠네요. 3만 원. 통신비 5만 원. 그 다음에 이거 2만 원 봉유생비죠? 예, 봉유생비. 예, 지금 이거 손익 계정을 보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다 합산을 해야 되겠네요. 3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2만원 하면 10만원인데요. 예, 10만원. 아,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영업이익은 없네요. 예, 1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써보겠네요. 예, 오른쪽에 있어. 임대료 10만원.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5만원. 네, 15만원이죠? 이 15만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5만원. 그 5만원 써주고, 이 15만원 더하고 5만원 빼는 거니까 10만원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 0이라고 그러면 이거 당기순이익 얼마 났다? 예, 10만원이다. 이건 당기순이익이라고 써야 돼요. 예. 계산 직접 한 거니까. 예,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예. 반드시 이 순서대로 구분해서 표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손익계산서는 이 보고식이 매우 중요해요. 순서를 외우십시오. 아무리 여기도 못 여기했다 그러면 영업이익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각종 계산 문제를 풀거나 예, 자격시험 볼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좀 설명해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그 물건의 원가를 뺀 것을 매출총액이라고 그래요. 예, 첫 번째 이익이죠. 예. 예, 매출액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수익. 그 다음 매출원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비용.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니까 이익이 돼야 되죠. 그거 매출총액. 여러분들 흔히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관비. 판관비도 영업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이죠. 예, 두 번째 영업비용을 빼면 이제 영업활동해서 토탈 번거 영업이익 이렇게 되죠.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첫 번째 매출원가하고 두 번째 판관비를 뺀게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이익이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면 세 번째 이익 나오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개인은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되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소득세 빼면 네 번째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예, 손익계산서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익, 그럼 이거고, 두 번째 나오는 이익 뭐냐, 그럼 이거고, 세 번째 나오는 이익 뭐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예, 보고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써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계정식 재무상태표는 왼쪽 거는 왼쪽으로, 오른쪽 거는 오른쪽으로, 지금 차변은 차변으로, 대변은 대변으로 쓰면 편했는데, 예, 보고식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예, 잘 보고 써야 되겠네요. 예. 먼저 차변에 있는 자산 중에서 예, 자산 중에서 이제 그 계정 과목을 보고 해당되는 란에다 써주면 돼요. 첫 번째 현금 20만 원,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래서 30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30만 원, 그 30과 30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전체 60. 즉 당좌 자산 30하고 재고 자산 30을 더해서 유동 자산 60이라고 씁니다. 이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순서도 물어봐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럼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없고, 그럼 이제 총액은 얼마가 돼요? 예, 비유동자산이 0이다 보니까 자산 총액 60. 부채로 넘어왔습니다.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죠. 자, 외상매입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20만 원, 그 보고 쓰고 있어요. 당기차익금 10만 원. 자,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40만 원 되겠는데요. 유동부채 40, 비동부채는 없다 그러니까 예, 부채 총계 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아직 안 구해져 있습니다. 안 구해져 있지만 위에 2호 시산표에서 구할 수도 있고 이 보고식에서도 구할 수 있죠. 뭐 이거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므로 지금 자산이 전체 얼마예요? 60이잖아요. 자산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은 부채가 얼마죠? 부채가 지금 40. 그러면 자본이 2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20만 원 됩니다. 이 20만 원 중에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이니까 이게 당기 순이익란에 10만 원을 쓰면 되고, 자본 총계에다도 20을 쓰면 돼요. 20. 그리고 부채 자본 총계 맨 밑에 20에다 40을 더해서 얼마 쓰면 된다? 맨 밑에 여기 60을 쓰면 된다. 이제 60. 이제 60.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호 시산표에서 보실 분은 이제 이게 60이니까 이쪽을 더해요. 이렇게 더하면 되죠. 60에서 이거 더하면 40이잖아요. 60에서 40을 빼면 얘가 20이 돼야 되죠. 그래야 60만 원 되는 거니까 60에서 부채를 다 더해서 빼자. 왼쪽과 오른쪽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시면 돼요. 어느 게 작성하기 편하세요? 계정식입니까? 아니면 보고식입니까? 계정식이 작성하기 훨씬 편하죠? 예, 그런데 보고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보고식을 눈여겨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4번 문제는요, 전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전체 문제로 만들었어요. 다 이제 분괴 한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분괴가 끝나면 그 해당되는 장부 다 정기하고요. 즉 총계정원장에다가 다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 예. 마감 끝나면은 이제 수익비용 관계되는 것부터 예,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수익비용 소멸하는 분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익계정 수익비용 옮겨 적은 거에 대해서 손익계정 없애는 분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비용의 차액 자본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본금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밑에 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